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보안 부분에서는 정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태수 학생이 한국 인터넷 보안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모두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보안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주제로 1인 1능을 진행하고 있는 박태수라고 합니다. 저의 가이드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난당한 패스워드라는 책은 제가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즐겨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10번 정도 읽다 보니 이 책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졌고 한국 인터넷 보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었는데요.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접하고 나서는 이것이 저와 함께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부족한 그림 실력이지만 가이드북을 직접 그려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의 표지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요? 네, 맞습니다. 제목에 오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타는 실수가 아닌 의도인데요. 안전한이라는 의미의 시큐어와 명사형 어민 ITY를 합쳐져서 보안이라는 의미의 시큐리티라는 단어가 되지만 저는 이를 생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어붙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칠 만한 보안의 허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의 구성입니다. 국제표준 보안 방식인 SSL. 여러분들은 아직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면 인터넷 금융거래를 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될 공인인증서의 위험성, 여러분들이 항상 접하고 계시는 ActiveX의 위험성,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생활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SL 파트에서는 SSL이란 무엇인지, SSL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SSL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더 심화적으로 SSL이 어떻게 진행되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파트에서는 SSL과 공인인증서의 비교를 통하여 공인인증서가 왜 SSL보다 훨씬 더 위험한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공인인증서가 가지는 특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인인증서의 해킹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액티브엑스 파트에서는 보안만 빼고 모든 것이 완벽한 ActiveX가 가지는 특징인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컴퓨터를 장악하게 되는 이 특징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한국 인터넷 보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인터넷 보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저의 보안 가이드북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